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의 임쌤입니다. 용쌤입니다. 윤서쌤입니다. 자, 오늘은 작년 수시와 정시에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합격작 8장을 모아서 서로 비교해보고 합격자들을 직접 가르치신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누가 제일 그 중에서 제일 잘 그렸는지를 뽑아보는 이름하여 K미대 입시 최강자 월드컵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최종 우승작이 될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탈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 왼쪽에는 건대 의상 정시 합격작이고 오른쪽에는 서경대 정시 합격작. 벌써부터 너무 쟁쟁한데. 아, 세다. 진짜 잘 그렸네. 네. 둘 다. 여기 왼쪽에 이제 건대 의상이고 스프레이 공병이랑 금속 똑딱이 단추, 그다음 고무줄 가지고 네. 흐름이라는 주제로 그린 작품이고 오른쪽에는 노란색 리본이랑 의자 그거 가지고 율동감을 표현하시오. 네. 골랐습니까? 네. 1번 2번 골랐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예. 하나씩 하면 같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용쌤 제작 거라고 용쌤 거 뽑고 윤상쌤 제작 거라고 윤상쌤 거 뽑고 꼭 그런 건 뽑고. 아닌데 자, 그러면 왜 이걸 각자 뽑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이 두 그림이 이제 바닥에 놓여졌을 때 일단 오른쪽 그림에 먼저 좀 눈이 가게 될 것 같아요. 채도의 어떤 이제 대비나 명도에 대한 대비가 왼쪽 그림보다는 월등히 좀 우월한 것 같아서 오른쪽 그림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두 그림 다 그 주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선재에 대한 이제 활용성이 제일 높게 가져간 것 같은데 그런 선재가 좀 만들어내는 조금 더 치밀한 면적비라든지 시각적 대비? 이런 것들이 왼쪽 그림이 살짝 더 잘한 것 같아서 왼쪽 그림을 뽑았는데 그래도 첫인상이 오른쪽 그림이 더 선명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둘 다 너무 잘했는데 오른쪽 그림은 단점이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상은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뭔지 알 것 같아요. 뭘까요? 저는 뭘까요? 딩동댕 맞았습니다. 왼쪽 거는 단추가 잘 안 보여. 그리고 사실 이 투명한 단추가 가장 강한 대비를 만들어서 지금 요 서경대 친구처럼 바짝바짝거리는 요런 대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로 써야 되는데 단추가 너무 안 보였어요. 아, 그거는 조금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차전은 이제 서경대 정시 합격자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자, 다음. 둘 다 저희 관건에. 왼쪽은 동덕여대 정시 합격작이고 파인애플이랑 자물쇠 두 개의 사물이 이제 제시가 됐었고 특별히 주제는 없었죠. 네. 인하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주제나 조건은 없었죠. 네.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만장일치.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두 그림 다 구성에서의 큰 틀은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너무나도 다 주인공스러운 소재를 적절히 절제해가면서 깔끔한 대비를 만들어낸 인하대 그림에 더 눈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두 그림 다 제일 먼저 좀 다가오는 거는 포인트 컬러를 참 잘 쓴 것 같아요. 다만 동덕여대는 사실 너무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귀찮은 소재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인하대 소재가 진짜 좀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조금의 실수로도 이상한 게 더 잘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난이도여서 일단 너무 어려운 소재들을 너무나 잘 풀어낸 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네. 100% 공감하기 때문에 딱히 이견은 없습니다. 이 친구가 그 4년 장학생 아닌가? 아, 4년 장학생 최고예요. 수고했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네. 자, 그러면 이번 만장일치로 인하대 정시 합격작을 이제 4강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너무 다 쟁쟁한데요. 아. 자, 왼쪽은 건대 정시 합격작. 이제 영화학과 합격작이고 네. 오른쪽 거는 경희대 수시 합격작. 마음의 준비.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물 기하도형 중에서 골라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해서 그리면서 돌은 하나만 그리고 이파리는 나무 이파리는 자유롭게 반드시 그릴 때 개수는 자유. 네. 그렇게 이제 조건이 나왔던 거. 한쪽이 거의 뭐 표현의 또 끝판왕이라고 하면 한쪽은 또 이런 어떤 구성과 소재가 여러 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적절히 잘 절제를 해서 그린 그런 작품처럼 보이는데 뭐가 더 잘했다고 생각이 되실까요? 저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아우. 이것도 만장일치. 역시 만장일치로 경희대 합격자기 이제 뽑혔는데 왜 경희대 거를 뽑으셨죠? 저는 가장 큰 차이가 경희대 그림은 봤을 때 참 잘했는데 아 요거를 조금 더 잘하게 하려면 이런 건 좀 아쉬웠는데 그런 점들이 잘 안 보여요. 완벽하다. 예, 일단 오른쪽 건 단점이 없다. 네, 일단 왼쪽은 소재... 단점이 많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더 잘한 걸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아 요거 이거 이상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른쪽 걸 뽑았습니다. 이게 안 붙으면은 좀 문제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게 경희대식으로 잘 풀어낸 그림인 것 같고 또 특히나 또 패턴이나 레터링이 있는 소재인데 참 이 형태에 맞춰서 좀 정확하게 그리드를 좀 이해하고 그렸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이 그림은 뭐 경희대식으로 거의 뭐 100점 만점에 100점 수준의 그림 아닌가. 경희대에서 합격작을 그러면 또 4강으로 올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다음 아 이것도 어렵다. 자, 왼쪽은 인하대 수시 합격작. 소재는 골프공, 골프 장갑, 선캡 이렇게 이제 나왔었고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덕여대 네. 수시 합격작이고 지퍼랑 주사기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또 마찬가지 보자마자 이 한번 해본 사람처럼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인하대 수시 합격작과 동덕여대 수시 합격작 둘 중에 뭐가 더 잘했다? 하나 둘 셋. 아, 세트 보는 다 똑같구나. 동덕여대 저 수시 합격작은 드로잉이 좀 약해도 그리고 표현력이 좀 약해도 화면을 좀 가득 채워주는 그런 스타일들이 좀 있으면 동덕에서는 좀 더 선호하는 그림 양상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인하대는 소재 세 개가 다 이제 연관성이 짙었잖아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어떤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어떤 직물에 대한 텍스처를 이해를 그 텍스처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구성은 저는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자의 기능이나 장갑의 기능 그리고 그 기능에 맞게 보여지는 그런 표정들이 너무나도 좀 다채롭고 재밌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왼쪽 그림이 좀 더 생각을 많이 했다. 네, 표현도 잘하고 생각도 차분하게 재밌게 잘 스토리텔링을 한 그림 아닌가 싶어서 인하대 그림 뽑았습니다. 저도 둘 다 참 잘했는데 이것도 좀 이제 소재빨이 좀 크긴 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문제 난이도가 왼쪽 게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둘 다 그린다고 쳤을 때 그래도 오른쪽 그림은 좀 어렵지 않게 똑같이 그리지 않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 그림은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길었을 것 같아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좀 더 잘 세팅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훨씬 많이 될 것 같아서 네. 좀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생각의 범위에 있어서는 광약도 좀 더 확실하게 잘 보이는 것 같고 그쵸. 오른쪽 거는 좀 열심히 빨리 여장부 스타일 많이 막 정말 힘차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와라 컨셉이었는데 왼쪽도 그렇게 뭐 열심히 또 그린 거는 이 스티치 하나하나 그린 거부터 아 골프공이 타원 그리는 거 정말 사실 약간 의인화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거 보면 네, 네. 나름대로 약간 스토리텔링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뭐 강약이나 클로즈업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 다 골고루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왼쪽 게 조금 더 그림이 커 보인다. 그래서 저도 왼쪽 걸 골랐습니다. 그럼 완장일치로 이번에도 네. 인하대 수시 합격작을 4강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8강이 끝났고 4강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4강.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죠. 창과 창의 대결. 가서 찢었다. 저는 골랐습니다. 저도 골랐어요. 들어볼까요? 이것도 왠지 완장일치일 것 같은 것 느낌? 느낌적인 느낌? 네. 하나, 둘, 셋. 나졌어. 경희대 그림에서 제가 극찬을 했잖아요. 거의 100% 완벽한 그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경희대 문제는 변수가 많이 적은 왼쪽 그림은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인하대 그림은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느냐 어떤 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소재여도 재밌을 수 있고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 변수를 너무나도 학생답고 재밌고 귀엽게 잘 풀어낸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표현 난이도는 둘 다 동급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구성 난이도는 저도 인하대께 훨씬 더 어렵다라고 생각은 돼요. 그 부분은 동의하지만 승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도 저 경희대 그림은 거의 단점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희대 그림을 뽑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나대 거를 뽑은 거는 조금 더 이나대 거 학생 그림이 조금 더 독보적인 것 같아요. 요건 사실 색도 자유해. 뭐 배치나 약간 뭐 이나대 그림은 스토리텔링까지 약간 발상적인 것까지 들어가도 사실 상관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범위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애는 아마 얘밖에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나대 그림이 저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았다고도 보이고 독보적인 부분에서 이 친구 선택 선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4강에서는 이나대 합격자에 올라가는 걸로. 네. 자, 왼쪽 거 이나대 정시 합격자 용선반 4년 장학생 서경대 친구도 점수 굉장히 낮은 친구였죠. 그렇죠. 어. 정시 중에서는 경쟁률 되게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맞아요. 네, 생활문화가 실기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거의 뭐 수식급으로 반영률이 둘 다 만만치 않은 그림인데. 네. 다음에 결정을 하셨습니까? 네. 네. 하셨습니까? 네. 아, 난 못하겠는데. 아. 네. 하나, 둘, 셋. 아. 만장일치로 이번에도 이나대 정시 합격자기 선택이 됐습니다. 일단 저희 반 학생이라서 뽑은 건 아니고 표현력이라든지 그런 조형 원리나 이런 것들이 둘 다 너무 잘했는데 이게 둘 다 표현과 조형에서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래도 좀 더 간결한 그림이 결국에는 좀 더 눈을 사로잡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저도 되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채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조형적으로 잘 다듬으면서 비워내는 게 되게 난이도가 높은 이제 구성 방법인데 이나대에 합격한 그림은 참 그 완급 조절을 상당히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개수가 일반적인 그림보다 좀 총량만 봤을 때는 좀 적어 보이잖아요. 적어 보인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아 여기서 몇 개만 더 추가하면 더 괜찮아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여백을 이해를 잘 못하고 비어 보여요. 뭐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썰렁해요.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기가 쉬운데 과감하게 여백을 살려주는 게 오히려 이런데 훨씬 더 시선을 집중시켜 주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나대. 네. 정시 합격자로 선택하겠습니다. 결승으로 벌써 결승인가요? 벌써 결승입니다. 둘 다 이나대. 둘 다. 이나대. 이나대 위상이 상당한데요. 자, 그러면 K미대 입시 합격자 최강자 월드컵 파이널 결승 최종 우승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진짜 이거는 둘 다 일단 문제 난이도 자체가 너무 높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수시 합격자가 너무 잘했는데 일단은 학생들 그 당시 시험장 기준에서는 이거보다 더 잘하겠는 그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조금 더 좋게 다듬을 수 있는 여지는 좀 남아있어 보인다고 한다면 왼쪽 그림은 정말 딱 절묘한 그 기준점에 딱 부합하게 네, 진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잘 그려진 부분과 오른쪽 그림도 색깔이 자유였잖아요. 저 절묘한 포인트 컬러가 또 정시 합격장에서 네, 더 눈을 또 사로잡을 수밖에 없네요. 네. 용쌤반 그림이라서 뽑으신 거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고 제자를 버리고 용쌤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두 그림 다 너무 다 잘했고 저는 아까 그 용쌤이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개수가 비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뭐 한두 개를 추가한다고 해서 그림이 더 좋아지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조율이 상당히 좀 잘 된 그림 이렇게 그리는 게 오히려 이제 학생들한테는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절묘함을 상당히 좀 잘 만들어낸 것 같고 저는 네, 왼쪽 그림을 뽑겠습니다. 오른쪽 거는 다듬을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조율을. 근데 왼쪽 거는 더 이상 진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그리고 또 대범함도 갖추고 있고 네. 섬세함도 갖추고 있고 그러면서 과시하지도 않고 아주 학생다운 좋은 작품인 것 같아서 저도 최종 우승작으로 이나대 정시 합격작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용쌤. 자, 이렇게 K미대입시 최강자 월드컵을 진행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우승작을 직접 뽑아볼 수 있도록 더보기에 링크를 첨부해놨으니까 한번 직접 뽑아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